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성경에는 여러 절로 문장이 잘라져 나뉘어져 있지만 지난주에 묵상했던 3절부터 14절까지의 찬송과 마찬가지로 이 긴 내용이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감사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자였는데 그 기도 속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된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늘 넘쳐나야 할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과 머리 되신 주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누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두 가지 길,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풍성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의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늘 품게 되는 넘쳐나는 감사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해 늘 올려드리는 풍성한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영혼 안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영적 왕성한 활동이 일어나게 될 때 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즐거이 묵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 속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이 더욱 풍성하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하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별로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영혼 안에서는 기도가 별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라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는 삶에 더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범을 따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예배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감사함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온가족 캠프를 했는데 아마 이제 돌아가셔서 생각을 하시다 보면 감사한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시겠죠? 우리 카페를 통해 그런 감사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 날씨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기도 하고 또 그전에는 비가 너무나 안 오기도 하고 했는데 물놀이를 하기에 충분할 만큼 앞에 비가 내렸는데 우리가 가 있는 동안은 별로 비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은 뭐 잠깐씩 보슬비처럼 내리긴 했지만 오히려 햇빛을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며 좋은 날씨 올 때까지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캠프를 위한 경비를 마련하되 우리가 산술적인 평균을 따라 회비를 걷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 서로가 짐을 나누어주며 기쁨으로 무기명 헌금을 했는데 그 액수가 우리가 예산으로 책정했던 액수보다 조금 더 많게 채워지는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주고자 하는 기쁜 마음 주셨고 그것을 표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한 분 한 분들 마음을 맞대시고 생각을 쏟아내시며 또 손과 몸으로 수고해 주신 그 모든 수고들, 헌신적인 참여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찬송 또 우리 어른 찬양을 함께 이끌어주신 우리 찬양팀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제가 일일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캠프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그 헌신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마음은 캠프장에 함께 계셨지만 그렇죠? 못 오신 분들 아쉬운 몇 분이 계셨지만 너무나 많은 우리 가족들이 첫 캠프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선발대가 갔었는데요. 선발대 치고는 꽤 많은 수가 갔었는데 선발대가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근 식당을 하나 빌리기로 했는데 그 식당의 테이블 수하고 딱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우셨거나 더우셨더라면 좀 그럴 뻔했는데 이번 캠프는 하여튼 뭐든지 딱딱 맞는 그런 캠프였던 것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 본문도 딱 맞아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본문이 우리의 캠프를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것 저는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돌아오는 주일 예배 시간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는데 우리가 일찍 잘 정돈하고 출발해서 우리가 한 시간 뒤로 미루긴 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세팅을 갖추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캠프를 생각하며 품게 되는 감사가 많은데 우리가 캠프라는 특별한 행사를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그 감사를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의 영적 삶이 부요하고 풍요로워지고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또 새로운 삶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 기억할 것. 아침을 열 때 그리고 하루를 닫을 때 적어도 내 마음 안에 다른 무엇이 찾아들기 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옥에 갇혀있는 현실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감사함이 피어나고 감사함이 넘쳐났던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 하루를 감사로 열고 감사로 닫겠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 결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먼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향한 끊임없는 신실한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향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는 지금 육신의 제한을 당하고 있는 그의 현실 속에서 사실은 사람이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 있다 보면 굉장히 방어의식이 확대되어지고 민감해질 수 있고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떨어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어떤 형편을 인해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를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밑도 끝도 없지만 대놓고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한번 우리 그렇게 고백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표정으로 다른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안에 이러한 서로를 인한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만 그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과가 서로를 향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서로를 향한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을 우리가 그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음을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었음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한 열매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모든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캠프를 통해 이야기했지만 때때로는 내가 소화하기 힘든 어떤 모습들을 가진 지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그에게서 나는 좀 더 직접적인 감각적 모든 향기조차 우리는 소화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그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그 믿음이 빚어내는 성도를 향한 넘쳐나는 사랑, 주님과의 온전하고 생명력 있는 관계가 수평적인 몸의 지체들 사이에서 놀랍게 드러나고 있는 이 일을 인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감사한 모습에 그치지 않고 뭔가를 더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이 모습만으로도 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더 큰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더 풍성하게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 이외에 또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우리의 삶에서 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저희의 마음 눈을 밝혀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이 간구의 내용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상에 이게 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복의 성격이 초월적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자 영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풍성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지식으로 다 잴 수 없고 담을 수 없기에 바울은 그 모든 복을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마음 눈을 밝혀주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밝은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합니다. 때로는 돈을 내고 학원에 가서 배우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학교의 공부의 과정들을 통과하며 우리는 시험을 쳐내며 많은 것들을 습득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 지식이 있어야 세상에서 제대로 된 삶, 남들보다 앞서가는 삶,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르지만 영적인 현실에 있어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땅히 우리의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경제적인 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챙기면 내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몰라서 못 챙기는 것도 굉장히 많죠. 카드에 쌓이는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좀 더 경제적으로 나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좀 더 어디서 싼 물건을 살 수 있는지 더 좋은 질의 물건들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달아 알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 영적인 주의력에 있어서
영적인 마음 눈을 뜸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과 조명하심을 구하고 얻지 못하면 버젓이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들조차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상황으로 볼 때는 성도들의 염려와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깊이 알고 깨달은 자로서 그는 오히려 성도들을 안타깝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이 좀 더 밝아져야 되겠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를 아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이지만 거기서 머물지 마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있고 그 증거로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누리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조명을 주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는 이 마음 눈을 밝히 뜨는 성도들로 충만한 좋은 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 경험과 해석을 통해 다 알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 이상의 것, 신령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마음 눈을 떠서 알기를 원하는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한번 우리를 호출하시는 부르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출석 한번 불러볼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담겨있는 소망을 여러분 정말 생생하게 여러분 가슴 속에 인지하고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품고 있는 어떤 소망들이 좌절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지탱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였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할 때 소망을 무엇과 연결시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죠. 우리의 삶에서 인내해야 될 때 그 인내는 나의 맷집이나 나의 끈기나 나의 어떤 다른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너 소망이 뭐니? 얼마나 견고한 소망을 보고 있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있니? 얼마나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과연 그 부르심을 진정으로 내 영혼 속에 응답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품어지는 소망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그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 인내의 모습들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미래가 암담할 때 우리는 견딜 힘을 갖지 못합니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더 찰나적인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끊임없이 영원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담겨있는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찬이한테 부탁을 했는데 주찬이가 거절을 해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는데 우리 캠프에서 주찬이가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는 놀라운 암송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8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만 좀 암송 안 해줄래 그랬는데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참았습니다. 제가 요 타임에 딱 불러가지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주찬이가 한번 암송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저의 소망은 좌절되었지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소망은 결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이 부르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소망을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마음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여러분 속에 지금 더 필요하다는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기업 삼으셨고 종말의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주시겠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업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풍성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기업 삼아 이루어가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은 확실한 우리의 미래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이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한 실제적인 인침과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 번째로 알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번째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어떤 점에서 시간과 역사 저편의 이야기들입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과 연결된 소망,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실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 너머에 있는 그 일들을 이 시간 안에서 실제적으로 진행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과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뿐이다. 하나님의 그 의도를 좌절시킬 다른 무엇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뭘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간구한다. 바울은 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강조하려고 네 개의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데, 강력, 힘, 역사하심, 능력이라고 하는 네 단어를 중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이스키스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힘, 타고난 생명력 같은 것이고, 크라토스라고 하는 강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고 하는 길 앞에 놓인 장애물이나 저항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힘을 말하며,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있거나 활동적인 힘을 의미하며, 듀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은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들을 좀 각각의 의미를 연결시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편에 계셔서 그들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나 어떠한 방해거리도 어떠한 저항도 하나님은 이겨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체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또한 그 능력은 성도들을 위해 항상 활발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자들을 위하여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인간의 힘이나 악한 세상적인 영적인 힘으로도 하나님의 고유하신 힘을 막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네 가지 조금은 다른 뉘앙스의 단어를 중첩해서 한절 안에 묶어 사용하는 것은 이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 속에 있는 그 의미들을 더 세밀하게 말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크다는 점을 종합하여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할 때 이 지극히라고 한다는 단어는 정해진 범위를 엄청나게 초과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아시게 될수록 우리는 그 부르심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 기업의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토록 크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덧붙여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시간 안에서 발휘되어졌고 입증되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이미 발휘된 것이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너희를 지키시는 그 능력,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이 역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이미 역사 속에서 입증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입증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죽음보다 더 큰 위력을 행사하는 우리의 삶에 위협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그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7월 25일 고 배용규 목사님께서 5년 전에 아프간에서 순교하신 날입니다. 저는 5년 전 그날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당시 새물교회의 아프간 사태에 언론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역할에 책임을 제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 우리 피납되었던 지체들 몇 명이 풀려난다는 사실은 소식을 저희가 듣고 있었는데 너무나 난데없이 누군가 한 사람 살해를 당하게 했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그것이 배은규 목사님일지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사모님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언론들이 온갖 곳에서 이제 사모님을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의 집으로 사모님을 모시고 가고 아무도 모르게 사모님을 모시고 가고 오직 부교육자들 또 목회자들 사모님들만 오시도록 하고 그 집에서 언론과 또 우리가 연결됐던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배 목사님의 소식을 확인하며 그날 밤을 꼬박 보냈습니다. 참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정말 아니기를 바라며 이 소식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견뎌했던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배 목사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을 때 제가 그 추모 글에 썼습니다만 제가 계류장에 인천공항 계류장에 가서 우리 배 목사님 시신을 교회 대표로 제가 공항에서 받았습니다. 계류장에는 원래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허용을 해줘서 저하고 박상원 장로님 두 분이 비행기로 수송되어 온 배은규 목사님의 관을 받고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안양센병원으로 가는 봉고차 안에서 배 목사님의 그 조잡한 관 옆에 바로 앉아서 센병원으로 달려가는 길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초라한 죽음입니다. 비참한 죽음입니다. 검시에 들어갔습니다. 배 목사님의 몸을 보고 제가 만약 세상적인 눈으로 봤다면 그보다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과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제 눈앞에 배은규 목사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배 목사님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죽어 제 앞에 있는 시신의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 모습 안에서 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순간이 어땠을지 다양하게 머릿속에 그려졌지만
그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제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눈으로 생생히 본 그 모습은 배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 비겁하지 않으셨구나. 그분 속에 있는 소망이, 그분이 받으신 부르심의 소망이,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분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영혼 안에서 놀랍게 충만했구나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에 남은 흔적을 공항에서 받았지만 천국에 그분이 들어가신 그날 영광스러운 환대를 받으셨을 줄 제 마음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갑니까? 히브리서 2장이 말하듯이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죽음의 압제를 벗어난 소망과 약속을 부여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죽음을 이기신 증거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공급하고 계신 능력의 크심은 이미 입증된 힘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내신 힘입니다. 배은규 목사님은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 안에서 죽음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동력으로 순교자의 별로 계십니다. 우리가 캠프를 갔다 오느라 배은규 목사님 추모, 어제 있었던 집회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한 동일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이미 역사 속에서 시위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자신의 오른편에 하늘로 높여 앉히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 오른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급을 의미합니다. 모든 권력의 공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되셨던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를 초월한 가장 뛰어난 권세로 그분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권세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분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느냐? 그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시고 그 만물을 발등상 삼아 왕자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 그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의 주제,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적인 클럽 가운데, 어떤 인간적인 단체 가운데 저에게 교회의 목사직을 바꾸고 우리 클럽에 멤버십을 주겠습니다 말하면 제가 바꾼다고 안 바꾼다고요? 네. 진짜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줘보십시오. 네. 제가 안 바꿉니다. 네. 왜요?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담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 교회는 만물의 충만이 완전히 실현되기 전에 이미 먼저 역사 안에서 그 충만하게 된 영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종말적인 구원이 가장 먼저 실현된 곳이며 그것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 만물의 머리이신데 그분이 먼저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하고 계시고 그것을 발휘케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들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실들을 명확하게 확신하고
이 고백과 이 전망이 매일매일의 너희들의 삶 속에 아로 새겨져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간절히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동일하게 우리의 열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좋은 나무 온 가족 캠프를 마치고 우리가 아 우리가 보통 관계가 아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구나. 근데 우리의 몸을 자신의 몸 삼으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구나. 우리 안에 이토록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이 있구나. 우리에게 이토록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있구나. 우리에게 이런 지극히 큰 능력이 보장되어지고 있고 공급되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당신 너무 엄청났습니다. 네. 네. 정말 그렇게 시큰둥하게 말하시겠습니까? 네. 바울이 지금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알아야 돼.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아야 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한번 담아서 당신 정말 엄청났습니다. 얘기할까? 시작. 뭐 때문에요? 우리의 외모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엄청난 공동체인지 우리가 깨달아가고 발휘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좋은 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1시에 마치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찬양이 13분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어긴 건 아닙니다. 우리 캠프의 주제가였던 우리 기대 찬양 주 안엔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임을 고백하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품었던 이 간절한 열망처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에게 얼마나 풍성한 영광과 소망과 능력이 약속되어 있는지 당신이 그것을 충만케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시와 함께 바울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것들을 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고 이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동이 중단된 공장처럼 작동이 중단된 기계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 에너지아가 그 에너지가 오늘 우리의 것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현재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며 이기게 하며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가는 자들로 세워주시도록 우리 시간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간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반년을 보내며 처음 함께한 온가족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몸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누리게 하여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억과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아로 새겨져서 더 풍성한 주님의 몸됨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사랑의 교제로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캠프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 그 수고를 주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과 찬송으로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게도냐 교회처럼 환란의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성도를 향한 나눔을 실천하였던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린 교회의 모습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지금 이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명확히 확인하며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의 머리로 주신 주님의 그 능력을 이 한 주가 또한도 경험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굳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봄과 우리의 나눔 속에서 주의 은혜가 평균케 되어지고 균등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케 되신 주님의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 주님의 풍성한 부유함을 나누며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좋은 나무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마음 눈을 밝히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를 위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 확신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와 사역자로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님의 소중한 몸된 지체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